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유닉스나 리눅스를 다루시는 분들이 왜 쉘스크립트를 만들 줄 알아야 되는지 예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쉘은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자한테 제공을 하죠. 커널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 정의고요. 뭐 문법적인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변수, 내장 명령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특정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일련의 명령들을 사용해서 작업을 단순화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말이 좀 꼬이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CentOS 6.6 이 설치된 가상 머신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설치할 때 베이직 서버 그리고 X윈도우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우분투 16.04 서버 IS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여기에 KVM을 설치하고 그리고 가상 머신을 만들고 저 파일을 이 우분투 IS 파일을 활용을 해서 설치하는 화면까지 자동으로 처리되게끔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제 뭐 KVM을 자주 설치하는 엔지니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뭐 설치할 때마다 명령을 쳐야 된다면은 조금 지루하겠죠? 지루? 지루? 그렇지. 지루하지.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명령들은 좀 스크립트 파일에 담아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예를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을. 얘가 아니고. 자, 제가 이미 만든 스크립트 파일을 여기에 복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파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KVM 설치할 때 필요한 패키지들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KVM 설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스크립트이고 얘는 설치 다 되었을 때 이제 우분투를 위한 가상 머신을 생성하고 이제 우분투가 설치되는 것까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입니다. 잠깐 보면은 얘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일단 유물 장에서 설치를 할 거기 때문에 인터넷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인터넷 체크를 한 뒤에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여기 있는 리스트들을 이제 윤 명령을 사용해서 설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단순 테스트 목적이기 때문에 SE리눅스를 퍼미시브로 변경을 했고요. 방화벽도 내려줬고, 그 다음에 이제 리포트라는 대문을 시작을 해서 가상머신 관리자 버튼 매니저를 띄운 거예요. 여기까지 처리되도록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뭐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타이핑을 하면은 대략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걸려요. KVM에 관련된 패키지를 다 설치하는데요. 그런데 이 스크립트 파일을 사용하면은 한 10분 내면 다 설치가 됩니다. 일단은 설치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버튼 매니저까지 뜬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가상 머신 생성하고 거기에 우분투를 설치를 하려고 해요.
거기에 관련된 스크립트 파일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우분투 IS 파일이 존재한다면, 가상 디스크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트 인스톨이라는 명령사에서 가상 머신을 생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짠. 바로 가상 머신이 생성되죠. 그 다음에 열기를 누르면은 우분투 인스톨 화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KVM 사용하시면 돼요. 뭐 테스트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든 뭐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시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 사항이고, 일단은 이제 쉘 프로그램을 할줄 안다면, 사용할 줄 안다면, 그쉘 프로그램을 만들 줄 안다면 여러분들의 작업을 단순화 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된 작업을 최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쉘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무튼 뭐 여기까지 간단하게 간략하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다음에 봐요. 안녕. 바이바이.